공부할 시간 없니 역사 에듀. 역사가 재미있어 역사 에듀. 네, 3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탑사 보고서 땡땡 시 군의 불교 유적을 찾아서 예, 관촉사 개태사지 관촉사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시대에 조성된 가장 큰 석조 불상으로 흔히 은진미륵이라고도 불린다. 고려 초 유행하던 불상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문제.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는요 해당 지역을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구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요, 안동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논산을 주제로 나왔습니다. 논산에 있는 관촉사 못생긴 불상이죠. 못생긴 불상.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고려시대 한번 불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불상. 예. 고려시대 불상인데요. 예, 고려시대 불상을 보시면, 이제 광주 춘궁리, 예, 경기도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춘궁리 이제 철불인데요. 고려 초에는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철불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후에 이제 억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까지도 이제 뭐 기독교 쪽에 우상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목이나 팔이 잘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형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석조 돌로 만들었고요. 입상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미륵보살. 예, 미륵이라는 거. 미륵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메시아라고 하죠. 구원해 주는 분. 예. 이 미륵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사람이 한 요 정도 되나요? 요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비례를 보면 인체 비례가 거의 뭐 3등신이에요. 3등신. 조형, 국가에서 만든 조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고려 초에, 즉, 후삼국 때 왕건을 도와서 이제 호족들이 고려를 세웠죠. 근데 고려 초에는 아직까지 이런 호족 세력들이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던 호족 세력이 세운 거다. 이게 이제 거의 유력하게 지금 학설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초에 만들어진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은진미륵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지방 호족이 뭐 마찬가지로 만든 게 이제 안동에 이게 이제 이천동 석불이라고 해요. 이천동 석불. 큰 바위에다가 위에 이제 이거 부처님 머리 이렇게 이건 몸통이다 해서 그냥 바위에 바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좀 옷 같은 거 주름 같은 거 이제 좀 만들어 놓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실제 사람이 이 머리 크기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호족의 영향이다라고 봅니다. 그 밖에 고려시대 불상 중에 이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부석사에 있는 이제 불상이죠. 예. 선생님, 부석사는요, 뭐 의상대사가 뭐 신라 때 만든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고려예요? 사찰은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바로 요 열의 좌상. 이건 고려시대 때 만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고려시대 불상 하면 대표적으로 한 요 네 가지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예, 요 네 가지 정도 보면 되고요. 그 위치가 나온 거예요. 위치가 논산이라는 위치. 논산이라는 위치. 충남 논산이죠. 충남 논산.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충남 부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공주하고도 가깝고요. 우리 백제 최후의 우리 계백 장군이 가족들 다 죽이고 장산곤매처럼 둥지를 다 없애고 그래서 나가서 나당 연합군하고 전투를 벌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백제가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예, 그때 이제 마지막 전투 황산뻘 전투입니다. 우리 영화에도 있죠. 예, 황산뻘 전투. 예, 그 황산뻘 전투와 관련된 지역 바로 논산에 바로 석조 미륵보살입니다. 예, 관촉사에 있고요. 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였다.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에요. 서원, 조선시대.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건 이제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 경북 영주에 있고요. 최초의 사핵서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지역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같은 걸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광복회가 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요건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이고요. 그다음에 대구를 주제로 한 문제에서는 또 이거 말고도 또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국채보상운동 아시죠? 예, 그걸 주도했던 단체 국채보상운동 그 기성회라고 있습니다. 예, 서상돈 등이 중심이 돼서요. 이것도 이제 대구인데요. 그 대구에 대한 내용들 예, 이건 여기서는 오답이 되겠고요. 3번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최무선이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했다. 고려 말에 진포 지역에서 우리 남해안 쪽이에요. 진포 지역에서 왜구를 무찌르는데 최초로 이제 화포가 사용된 거예요. 최무선이 이제 화통도감도 이제 만들죠. 최무선을 위해서. 그래서 화포 개발해 봐라. 그래서 개발 열심히 했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왜구들한테 실제 시험 사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진포 대첩입니다. 진포 대첩. 관련이 없고요. 5번 남북한 경제 협력 사원의 일환으로 공단이 건설되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 문제였고요. 정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요. 유사 문제가 31-8번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 이런 이게 이제 똑같은 문화재를 두고 지금은 우리가 요 지역 문제로 봤죠. 근데 이제 똑같은 문화재를 두고 이제 문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 31-8번인데요. 가마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강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 예, 맞죠? 예. 이거는 특별한 지식 없어도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강 맑고 투명한 빛이 세계 자기. 예, 이것도 딱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석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석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탑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예, 국립 중앙박물관 경내에 있습니다. 예, 경천사 석탑이에요. 경천사 석탑. 몇 층인지 몰라도 경천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경천사 석탑.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요. 다각 다층 석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좀 층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보던 석탑하고 좀 모양이 다릅니다. 이런 모양이 다른 석탑이 딱 우리가 주로 나누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 나왔던 경천사. 그 다음에 원각사지 석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정사 석탑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요. 우리 문화사 강의 보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죠. 특히나 이 경천사하고 그 원각사지 석탑 이 두 개는 비교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시대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 다음에 네 번째 배 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물 양식, 예, 주심포 양식 사찰을 보시면요, 사찰 건물을 보시면 이 사찰 건물에 기둥을 받치는 뭐 공포라고 해요, 예,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기둥을 받치죠. 근데 이 기둥이 일자로 돼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가운데가 홀쭉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불안해 보인대요. 그래서 아예 가운데를 두껍게 만듭니다. 이런 걸 배 흘림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원래 이 건축 목적상 이 공포당 요 기둥 하나면 되죠. 근데 미적인 걸 추가하기 위해서 기둥이 없지만 여기 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만드는 경우를 다포 양식. 공포 하나의 기둥 하나만 딱딱 만드는 건 주심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주심포 양식이죠. 그림 딱 봐도요. 예, 그 다음에 베일님 기둥 나오고요. 예,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 예, 우리 직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직지는 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막 찢어진 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경주 불국사 가시면 불국사 이제 3층 석탑 있죠. 우리 보통 석가탑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건 이제 유지 보수하는데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고요. 그래서 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게 이제 요건데요. 우리 여기 보기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이 되겠네요. 공부할 시간 없니 역사 에듀 역사가 재미있어 역사 에듀.